자, 오늘 약 준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완전 개폐를 해놓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쓰러진 것들도 많고, 그다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떤 스트레스 경감 내지는 과일이 지금 현재 고추가 막 달려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초기 성장을 좀 좋게 하려고 알게 하고 아바나토를 처리를 했습니다. 생피해를 보면 대체적으로 잎이 탄 것들도 있겠지만 생장점이 노랗고, 그다음에 줄기 대감 없고 갈색으로 먹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잎이 또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런 증상들도 있고, 그다음에 새순 자체가 아예 탄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새순이 살아 있고 노랗게 좀 생장이 되고 있는 것들은 새로 심지 않아도 되는데, 새순 자체가 아예 그냥 먹어져 있거나 까맣게 먹어져 있거나 생장점 자체가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져 있는 것들은 새로 심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기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일찍 심었다가는 냉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자, 냉을 받은 이것도 사진인데요. 잎 자체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섰죠. 일종의 말하자면 약간 쪼글쪼글합니다. 쪼글쪼글한 상태인데, 하늘을 보고 섰다는 얘기는 냉에 대한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아주 세게는 아니지만 약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잎을 오므리고 수분을 날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정도는 저희 알개나 아바나토를 처리하면 새로 심지 않고도 충분히 한 5일에서 10일 안에 성장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다시 본래 모습으로 가능한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잎 색이 좀 다르죠. 얘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사진처럼 냉을 받아서 잎이 일부 아랫잎은 처졌고 윗잎은 이제 오므러든 상태예요. 오므러져서 하늘을 보고 선 상태인데, 자세히 보시면 잎 자체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것도 냉에 대한 피해 증상이고, 보라색으로 바뀌는 냉이 너무나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냉을 오랫동안 받은 거예요. 서서히 냉을 받다 보니까 인산결핍에 의해서 잎 자체가 이제 보라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에 의한 인산결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하면 정상적으로 바로 또 새순을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다음 사진은 일종의 이제 탈색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냉에 의한 탈색일 수도 있고, 어떤 약품을 잘뭐 처리해서 탈색일 수도 있는데, 냉에 의한 탈색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탈색되는 부분에서 잎끝이 탈색이 되기도 했고, 또는 잎자루가 탈색이 됐고 했는데, 이 탈색되는 과정에서 보면 가장 흔히 이제 바람이나 아니면 서리에 의해서 일부 들만 탈색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만 해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생장점이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잎 가쪽이나 테두리들은 좀 상해 있지만 생장점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장점이 있는 것들은 뽑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알개와 아바나토를 처리하시면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진도 냉을 심하게 받았고, 맨 처음 사진과 비슷합니다. 유사해서 이것도, 잎이 이제 쪼그라진 상태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연면살포를 통해서, 알개와 아바나토 연면살포를 통해서, 한 3에서 5일간 격으로 2회 정도 살포하면, 다시 새순은 정상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잎은, 잎 테두리 가쪽의 잎들이 실은 상당히 냉이를 심하게 받아 탔습니다. 이제 잎이 마른 상태고, 탔다는 게 뭐냐, 잎이 이제 냉파에 마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새순을 생장점을 봐야 되는데, 방아다리가 1분지에서 3개가 이루어져 있고, 근데 새순 자체가 아주 샛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고온이 조금 지속이 되게 되면 새순 자체 노란색이 갈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개나 아바나토를 처리하고 새순이 다시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연녹색으로 바뀌면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고 갈색으로 변화가 좀 된다 싶으면 차라리 뽑아내고 다시 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는 냉을 이제 받아서 아직 막 받은 상태이고 잎 테두리들이 이제 물에 데친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 아마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갈색으로 변할 거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하게 냉을 받은 경우라 오히려 새로 심거나 이런 모종들은 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뭐 물론 알게 아반떠를 처리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보름지나 뭐 20일 지나 이렇게 너무 늦어지면 오히려 새로 심는 것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다음 사진은 이제 전형적으로 냉을 피해를 본 사진인데요. 지금 대가 잘 보시면 대가 갈색으로 이미 변해져 있습니다. 물론 속 대는 살아는 있지만 이미 갈색으로 변화가 되면서 계속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병원균이 여기에 이제 침투하기가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날이 조금 좋아지면 이제 세균성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들어올 건데 이런 병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잎도 뭐 대를 한순간에 그냥 먹어버리기 때문에 대가 물러지게 되면 결국은 위에는 아무리 좋아도 생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가 이렇게 심하게 먹는 경우는 차라리 그냥 뽑아내고 새로 심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도 냉피해를 봐서 좀 고추가 어리기도 하고 냉피해를 심하게 봐서 이미 다 속잎까지도 다 처진 상태예요. 이제 이건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냉피해를 본그 직후 같고요. 그런 상태 같으면은, 오히려 새로 심는 게더 빠르고, 오히려 얘를 활착시키다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새로 이식을 하시는 게 낫다.